그와 같이 혼돈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장자가 내칠편 제일 종말에 응지왕 편에 응지왕에 나와서는 정치하는 거죠. 정치를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제왕에 응하는 도덕이 장하면 정치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도덕이 뛰어나 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 법을 응지왕이라고 했는데 그 벌써 정치를 하면서 마음을 잘못 쓰는데 도의 그 본체를 완전히 그냥 손상시키는 혼연 일체의 도를 그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손상시키는 그것을 여다 비유해서 7일에 일곱 구멍을 파주니까 혼돈은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혼돈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긍지왕의 편에 나옵니다. 그렇게 죽여버리면 안 되죠. 혼돈 그대로가 여기서 말한 이사명연 무분별입니다. 혼돈이 구멍을 뚫어주기 전에 구멍이 생기기 전 본래의 그 분별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를 이사명연 무분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와 사가 하나로 되어가지고 분별이 없으며 그런 경지는 바로 대인 경지인데 그는 곧 십불과 보현의 경지이네. 십불은 전번에 나왔죠. 열부처님과 보현보살, 하엄경의 보현보살이 위대한 보살입니다. 그분의 경지라. 거기에 사국에는 거기가 이제 대인 경지를 말한 거고. 그다음에 능인 해인 삼매 중 번출려이 부사이라.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숙이 등리익이라. 그까지는 석가의 법리기라요. 석가가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풀어 주시는 그 도리를 말한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보시면 쉽죠. 석가 법리기를 말한 거예요. 그 밑에 사국에는 석가의 법리기 능인이란 그 말이 석가입니다. 능인은 번역한 건데 석가란 그 말을 번역하면 능인이라고 해요. 인도 말로는 석가고 중국말로 번역하면 유능한 재질을 가졌고 인자한 대자 대비의 그 마음을 가졌다 해서 능인이라고 합니다. 석가해인이라는 말이죠. 능인 해인 삼매 중에서 능인은 바로 석가 부처님의 해인 삼매 중에서 해인 삼매는 하엄경을 연설하시기 전에 연설하실 때 바로 해인 삼매에 드셨습니다. 해인 삼매라는 것은 삼매의 명칭이요. 비유로 말한 거예요. 해인사가 여기에서 따온 말이죠. 하엄경의 해인 삼매라는 그 말에서 그 말을 따가지고 해인사 절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바다에 나타난다는 말이요. 해인은 바다에 비추어 나타난다. 바다 물입니다. 지금 말하는 바다 물에 이것을 해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해인이란 도장이 있는데 정만인이 훔쳐갔다고 그런 말도 있죠. 바닷물에 비추어 나타나는 것을 비추어 나타나는 것을 인이라고 그래요. 바닷물이 파도가 없이 바닷물이 잔잔할 때 바닷가에 산천 초목이나 별이나 달이나 모든 태양이나 하늘이나 모두 다 바다에 다 참나만상이 바다에 나타나는 거. 바닷물이 맑으면 나타나죠. 그것을
마음바다가 고요해서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바다가 파도가 없을 때 부처가 되었을 때 우주 삼라만상 천진만물이 이 마음바다에 나타나는 것을 해인삼매라고 해요.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바다에 가서 뭐 도장을 새기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로 도장 새겨봤자 뭐 쓸 수도 없죠. 이름이 좋죠. 해인이라. 불교에서 인자를 많이 씁니다. 마음을 침인이라고 하지요. 또 법을 법인이라고 하지요. 또 그걸 비유로는 해인이라고 하지요. 삼법인, 침인을 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요. 해인과 법인은 다 마음도장에 대해서 마음을 침인불교와 이자지요. 그걸 해인이라도 해요. 해인삼매 가운데서 카엄경에 바로 나오는 해인삼매죠. 부처님이 카엄경 연설할 때 해인삼매에 드셨는데 석가 부처님이 해인삼매, 삼매란 말은 세 가지가 어두웠다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삼매는 그냥 글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음만 딴 거예요. 삼매는 그냥 우리 한글로 적어도 돼요. 삼매라 하기도 하고 삼아파티라도 하고 파티를 열려면 삼아파티를 열어야 돼요. 삼아파티가 바로 삼매라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정수라고도 하죠. 정경 이런 등등으로 번역합니다. 이건 이제 정신통일이죠. 그냥 쉽게 하면 그냥 정신통일이라고 말해야지. 삼매가 바로 정신통일이요. 삼매라 하이다고 삼아파티라 하이다고 삼마발제라 하이다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금강삼매경론에는 여러 가지 여덟 가지인가 일곱 가지인가 나왔었죠. 금강삼매경론 삼매 오뇨신님이 해석할 때 거의 자세하게 했죠. 정수랑에서는 우리 감수작용이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나면은 정수가 아니에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초월할 때가 정수요. 정제이란 것은 바른 정, 마음이 헷갈리는 그 생각이 없이 정신이 집중돼가지고 바르게 마음이 안정된 것을 바른 정이라고도 하고 바르게 보는 그런 바른 견해를 가질 때가 그때가 바로 삼매요. 독서삼매처럼 독서삼매는 독서에만 열중하고 다른 데는 딴 생각이 없을 때가 독서삼매 아니요? 그런 것을 말해요. 침일경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된 그런 성능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주객이 벌써 분리가 되면 마음속에 주관 객관이 이와 사가 분리되어 버리면 그건 삼매가 아니에요. 이와 사가 하나가 될 때 침일경성 바로 정신통일 정신이 통일될 때를 침일경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삼매라요. 정신 통일이 되면 석가 부처님이 해인 삼매 가운데서 번출여의 부사이라 여의보를 엄청나게 자아내시며 여의보라는 것은 바로 뜻과 같이 되는 여의주 여의주를 말합니다. 여의주는 옛날에 신화적인 전설적인 그런 구슬인데 바다에 가서 여의주를 캐게 되면 여의주를 꺾게 되면 뜻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밥 나오라면 밥 나오고 떡 나오라면 떡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 나오고 보물 나오라면 보물 나오고
그게 여의주라요. 절에 가시죠. 목탁같이 목탁만 두드리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부작방맹이 아니요? 부작방맹이 여의주 대용물이지요. 그래서 목탁만 잘 치면은 굶어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흉년에 참새가 12마리가 굶어 죽어도 저 산골에 중 하나 굶어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의주 부작방맹이를 늘 두드리니까 말이야. 쉽게 말하면 여의보라는 것은 원래가 뜻대로 되는 그런 구슬인데 명주 중에 최고 명주죠. 원래 이것은 부처님 사리가 이렇게 된답니다. 사실은 과거 부처님은 사리가 여의주로 변해요. 불사리가 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는 최고 참 인천의 최고 복전인데 불법이 세상에 있을 때는 부처님 사리가 그대로 인천의 공양을 받는 하나의 신앙의 대상물로 그대로 계시다가 불법이 없어지면은 부처님을 존경할 줄 모르니까 그 시대는 이제 부처님은 사리가 변해서 여의주로 이제 그때는 여의주 행세를 해요. 그런데 제석천왕이나 대범천왕이 여의주를 얻으면 신통 자제해서 뜻대로 무엇을 도수를 부리고 용왕도 용돈자 여의주를 얻으면은 바람과 구름을 마음대로 비를 마음대로 코풍환우를 마음대로 그래서 용 이렇게 입에 보면 여의주 물고 있지 않아 손오공 것이 이제 귓속에다 넣는 여의봉 같이 손오공 것이 손오공이 것이 나오는 그 귓속에다 넣는 것은 바늘만한 여의봉인데 귓속에다 넣었다가 그 끄집어내면 크게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마귀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것도 내가 여의봉도 여의주와 같은 그런 의미로 여의봉이죠. 손오공. 그렇게 여의주라는 것은 중생계에 큰 이익을 줍니다.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마음과 같이 뜻과 같이 되는 그게 바로 여의보라요. 저 능엄경이나 법화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가난한 친구가 빈천에 빈한에 고생고생하고 있으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여의주를 이 옷 속에다 깊이 깊이 넣어두었는데 그걸 모르고 잠자면서 모르고 나중에 여의주가 그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객지에 고생을 하면서 만고풍상을 다 객지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여의주가 네 옷 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소원대로 부자가 되고 먹고 사는 그 의식주를 생활을 넉넉하게 해라오니까 그때 이제 알고 꺼내 보니까 여의주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마음자리를 여의주라고 비유한 거죠. 침주가 바로 여의주라요. 마음 구슬. 구슬 중에 제일 좋은 구슬은 침주보다 더 좋은 구슬이 없어요. 진주니 뭐 영락이니 무슨 다른 것이죠. 금은 칠보 뭐 구슬이니 그런 거 다 별것 없어요. 사람들이 다 구슬을 가지고 있지만 구슬을 꿀 줄을 모르죠. 속담에 구슬이 서마라도 꿰어야 구슬이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구슬이 다 있는데 지금 우리들은 중생들은 그 마음구슬을 꿀 줄을 모르잖아요. 꿀은 방법을 설명한 것이 팔만대장경 법문이라 해야 되나. 하음경이나 모든 것이 여의주 마음구슬 꿀은 방법을 말한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하고 잘 개발하고 꾸고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 거예요. 여의보를 엄청나게 여의보 엄청나게 부사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여의보를 번출이라는 것은 많이 성하게 성할 번자 많이 자아낸다 말이에요. 부처님의 해인삼매 속에서 그 깨달은 마음의 경지, 마음의
불가사의한 초능력 유실력을 그 법력을 한없이 우리 중생계에다 무진장으로 막 내놓는다 말이죠. 6.25 때 것이 저 구호물자 나오듯이 6.25 때 것이 미국에서 겨우 준다는 것이 우유하고 밀가루하고 막 그 6.25 때 살기가 곤란하니까 말이죠. 막 갖다 죽었죠. 그렇게 원조 개발자 뭔 소용이 있어. 임시 먹는 것 뿐이지. 지금도 그렇게 살 건데 박정희가 나와가지고 지금 다 보릿고개도 없고 그런 것 없이 잘 살지요. 박정희 덕인 줄 알아야 돼요. 정치를 잘해가지고 경제개발 잘해가지고 독재는 했지만은 그것은 큰 아주 한강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나일강은 기적같이. 우보익생 만허공 그 여의보를 퍼부어서 중생을 이익해 하여 허공에 가득했다. 허공에 가득한 보배 중생에게 내리시니 중생을 또 중세라고 했네. 번역에 중생에게 내리시니 중생이 수기 등이익이라 중생이 근기에 따라 그릇에 따라 자기 큰 그릇은 큰 데다가 받아가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에다가 받아가거든요. 그것까지가 석가의 번익이라 중생들이 자기 근기에 따라서 모두 이익을 얻네. 부처님은 설법을 듣고 다 깨닫는 생사해탈을 하는 소승은 소승대로 대승은 대승대로 이익을 얻는다. 그것까지가 서가의 법리이라 시고행자 한본자. 그러므로 행자가 본제에 돌아가려면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파식인데 둘 다 다 틀렸네. 글자도 틀렸고 밑에 발음도 틀렸고 회식이라고 했어. 회식 먹고 싶었던가 봐. 이자 파자요. 이자는 틀린 거요. 파식망상. 이런 자 잘 안 쓰죠. 어찌다 참 나오는 이 글자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불가 파자요. 불가. 아니 불자하고 오를가자 두 가지가 합쳐진 두 가지 합쳐진 자는 이런 자가 있죠. 이 자도 합자인데 이것도 두 가지 합쳐졌죠. 뭔 합자요? 이건 합을 합을 합자요. 어찌 아니할 합. 이건 가의 아니할 파. 두 자로 합쳐진 글자는 기적적인 저 파자고 합자요. 글자 하나가 두 자의 의미를 합성해가지고 합성으로 되었어요. 병합된 거죠. 치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무연선교 창녀의 귀가수분 득자랴. 거기까지 사국에는 중생의 득익이라요. 아까는 석가가 법익을 베푼 거고 지금 가능한 중생들이 이익을 얻는 거 맞지 않아요? 중생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아요? 치고행자 거기서부터는 치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도 무연선교 창녀의 귀가수분 특자량 여기까지는 중생이 이익을 얻는 거요. 나눠드니까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얼렁얼렁 넘어가 버려요. 굉장히 높아심에서 자세하게 지금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행자가 행자라서는 수행자요. 도를 닦는 수행자가 본제에 돌아가려면 본제랑은 근본 실제 본래의 마음자리
진리의 자리가 본제 아니요? 본제는 근본 실제라고 해요. 본이란 말은 근본이라는 뜻이고 제자는 실제라는 뜻이고 간단해요 내나. 밑에 보면은 궁자 실제 종조상 나옵니다. 그 실제나 같아요. 궁자 실제 종조상 하는 거. 밑에 보면은 이건 나옵니다. 실제 종조상이 여기서 말하는 본제라요. 이 제자는 시간적으로는 가장 짧은 그 참이고 참제자 공간적으로는 그 한계 살피제자 시공에 가장 그 초점이 되는 것을 제라고 하거든. 시간에도 그 초점을 제라고 하고 또 어떤 공간에도 그 살피를 제라고 하죠. 경계선 살피제 지음제. 살피 또는 공간으로는 살피제 시간으로는 그 지음제 그 자리제라고도 하고 그 자리 제자가 살피란 말은 그 한계입니다. 경계선 지음이라면 그 참이고 편지 같은데 이런 거 많이 쓰죠. 중화지제 지금은 중화지제가 아니고 중춘지제 에? 지금은 중춘 아니요 지금 2월달은 중춘지제 하는 그 제자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본제라는 것은 근본 실제 본래의 마음자리 법성자리죠. 법성자리에 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가는 방법을 이제 말하죠.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망상을 여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해석 두 가지 가운데 나는 지금 균여대사의 그 원통초에 말한 대로 그냥 그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은 망상을 쉬지 않고는 될 수 없네 됐죠. 예? 가히 그러니까 가히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 반드시 얻지 못하네 얻을 수 없네. 그 말은 본제의 돌아감을 얻을 수 없다는 그 말이죠. 망상을 쉬지 않고는 근본 실제에 돌아갈 수 없다. 본래 마음자리에 돌아갈 수 없다. 망상을 쉬어야 허망한 생각, 망상 잡념을 끊어버려야 쉬어버려야 근본 실제 본래의 본심의 자리에 돌아갈 수가 있다. 돌아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쉽게 해석을 했죠. 한 가지 해석은 뭔 말이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선방에서 보는 것이 대략 저 지연법사 그 수연기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보지요. 강고봉 스님도 그 전에 나한테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으시거든. 가히 망상을 쉬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니까. 그게 틀렸다고 그러시면서 지적한 것이 지금 보니까 내나 것이 수연기에 나온 말을 가지고 강고봉 스님이 나한테 반박하신 말씀이라요. 그런데 두 가지로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연기라는 책에 보면 한 가지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고 균여대사의 해석이고 균여대사의 원통초 균여대사가 성씨가 나하고 동생이 돼요. 악식망상이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뜻이라요. 아까 내가 말한 말처럼 아까 말한 것은 첫 번째 뜻이고 이렇게도 봐요.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저 밖에서도. 이게 이제 출연기에 나왔거든요. 출연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이제 망상을 없애지 아니해도 없앨 전자요 갈길 전지한다고 할지 센때이 그 과수원에서 나무 자르는 것을 전지한다고 가지요 가지를 자를 전자 그러니까 망상을 없애지 아니하되 끊지 아니하되 소양 누표요 누표의 소상하고 소상 누표요 누표라는 우리 중생계를 말한 거라요 중생은 그런 누 밖에 중생은 누가 많은 그누 밖에 멀리 그냥 뛰어난단 말이요 하늘 높이 날아간다 날아갈 상자 하늘소 하늘 높이 날아간다는 말이니까 이 중생의 좁게 더러운 중생계를 멀리 추쳐 나가버린단 말이죠. 벗어난다는 말이죠. 멀리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망상을 없애지 아니해도 중생 세계를 멀리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영감 비마이 원명 등각이라. 영감은 바로 마음자리 아니요? 칠령스러운 그 마음자리에 칠령스러운 거울을 갈지 아니하되 거울을 간다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 거울 자체가 원래 밝잖아요 마음 거울도 그렇고 우리 이손 거울도 그렇지 않아요 칠령한 거울은 갈지 아니하되 아니 빗자요 이것도 갈지를 아니하되 둥글고 밝아서 평등하게 깨닫는 부처의 자리에 마음자리를 잘 닦지를 아니하되 원명에서 부처님과 똑같이 등각이다 말이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차원이 높은 말이죠. 망상 끊을 필요 없이 본래의 그 마음자리 순수 이성 그 자리에서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망상을 쉬지 말 것이니 예? 만약에 망상을 쉰다면 수인직은 반드시 본제 본래의 마음자리에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그냥 보통 사람은 상식과는 좀 벗어나지요. 일반적으로는 망상을 끊어야 망상을 쉬어야만 도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건 차원이 높은 고차원적 그런 말입니다. 망상을 쉬울 게 없다. 그것이 이제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저
영가 칭도가 해도 무명실성이 직불성, 하나공신이 직법신이다. 무명이 바로 불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 바로 망상 아니요? 망상이 바로 불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망상을 끊을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저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만약에 망상을 쉰다면 본제에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해석이 달라져야지. 그러므로 수행자가 본제에 돌아가서는 그렇게 토가 바뀌어야 합니다. 가히 망상을 쉬지 아니하려고 해도 반드시 얻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뜻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필부득이라는 그 말을 부득이라고 하는 그것은 망상을 쉬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망상을 쉬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조차 얻을 수 없어. 그것도 아예 없는 거다 그 말이 아니오. 좀 어렵죠 해석하기가. 그래서 균여대사도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일반적인 초학자로서는 망상을 쉬고 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히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 반드시 본제에 돌아감을 얻을 수 없다. 어?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된다 해서 그런 쪽으로 주로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그 뜻에 따른 거예요. 나는 두 가지를 다 좋아하면서 이 뜻도 그대로 내 마음속에는 이걸 수긍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일본 그 처음에 말했듯이 본제에 돌아가려면 망상을 쉬지 않고는 본제에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참고로 저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사들이나 또 아주 좀 고차원적인 강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로만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